요 꽃그림을 그려볼 건데요. 요즘 뭐 진달래 철쭉이 많이 폈어요. 꽃 그릴 때 뭐 형태도 어렵겠지만 채색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꽃의 기본 채색은 어떻게 하는가 수채화를 이용해서 할 건데요. 오늘 요걸 그릴 때 재료를 뭘 쓰나 설명을 드릴게요. 자, 오른쪽 보시면 이렇게 붓 있고 일반 두루마리 휴지도 두 칸 정도 너무 두껍게 하지 마시고 한 두 칸 정도 끊어서 이렇게 접어 두시면 돼요. 이제 물감을 팁에다 하나씩 짜놓은 뭐 소형 팔레트예요. 무슨 다이소에서 싼 거 세트로 산 거예요. 굉장히 싸요. 요, 여러분들 연습할 때 쓸만한 것 같아요. 좋은 붓 있으시면 좋은 붓 쓰시면 되고 일부러 제가 요거로 해보는 거예요. 여러분들 쓰기 좋은 것들 직접 보여드리려고. 자, 여기 있는 거는 요 걸레예요. 요것도 이제 다이소에 가면 면으로 된 행주 있어요. 그거 부드러운 거 사서 쓰시면 되고 요거는 물통이에요. 요것도 뭐 저렴한 거 사서 쓰시면 돼요. 이쪽에 몇 칸 더 있습니다. 네 칸짜리 물통이에요. 재료는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스케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단 스케치 요령부터 일러드릴게요. 오늘 자갈까지도 할 수 있지만 꽃이 주인공이니까 꽃을 어떻게 스케치해야 되는가. 꽃을 그릴 때 일단은 기본적인 모양을 좀 봐야죠. 자, 이렇게 요 꽃 동그랗죠. 타원으로 됐을 경우도 많고 오늘은 좀 동그란 편이에요. 요걸 그리고 수술의 위치를 찾아주시고 그 다음에 수술에서부터 이렇게 기둥 줄기의 방향이 있죠. 요거까지 잘 잡아주시면 돼요. 그 다음에 스케치를 조금 더 챙겨놓으면 좋은데요. 여기 꽃 인맥 보이세요? 요거를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. 자, 요까지가 이제 기본 스케치가 되고 꽃을 세워서 그리면 이렇게 그리는 거고 눕혀서 그리면 이렇게 그리는 거고 비슷해요. 그 다음에 꽃잎 모양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. 꽃잎 모양을 보면 자, 여기 외곽 형태는 그냥 뜨면 되는데 이렇게 여기서 챙겨야 할 게 두 군데가 있어요. 일단 여기 부분 안으로 접혀서 자연스럽게 표시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형태는 이렇게 이어서 가면 되죠. 여기가 잘 챙겨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. 그 다음에 여기 보이세요? 꽃잎이 접혀있는 부분이에요. 이 부분이 꽃잎의 밑면이 되겠죠. 이 꽃잎이 좀 투명하고 햇살이 잘 비치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은 이렇게 그냥 밝아 보이지만 이렇게 형태를 구분해서 보셔야 돼요. 다른 부분도 보면 그런 데들이 좀 있어요. 여기에서도 접힌 걸 보면 이렇게 접혀있어요. 그리고 밑에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여기 표시하시면 되겠죠. 그 다음에 이쪽도 보시면 이렇게 외곽 형태가 있고요. 여기가 또 접혀있어요. 이렇게 꽃잎이 접혀있는 걸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. 이 분홍색으로 칠해진 거 보면 이제 구분이 좀 잘 가죠. 이쪽도 조그맣게 있어요. 이렇게 있어요. 자, 스케치할 때 이런 거를 주의해서 잘 해봐야 되겠습니다. 제가 스케치하는 거 직접 보여드리고 채색 진행해볼게요. 자,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스케치를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동그랗게 표시를 하시고요. 꽃 수술의 위치를 봐야 된다고 했죠? 여기요. 그다음에 꽃 수술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 있어요. 자, 여기서부터 다섯 줄의 인맥을 표시를 해볼게요. 이쪽으로, 밑으로, 그리고 가운데 사이에 껴있는 것. 꽃 그릴 때 항상 비슷해요, 이 과정이. 자, 스케치 너무 오래 하면 졸리니까 제가 좀 빠르게 그냥 해볼게요. 여러분들 열심히 그냥 꼼꼼하게 닮을 때까지 스케치 잘 하시면 돼요. 나중에 선수가 되면 스케치 안 해도 좋습니다. 스케치는 안 할수록 좋은 거라고 그랬어요. 필요하면 하는 거예요. 필요하면 저는 가르쳐 드려야 되니까 오늘 스케치가 필요하겠죠. 자, 큼직하게 표시를 해보고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려볼게요. 좀 안쪽으로 이렇게 접혀있는 것도 표시를 해주고요. 꽃잎과 꽃잎들이 겹쳐있는 부분 보면은 이런 부분, 이런 부분, 이런 부분들이 특징이 되니까 고기를 좀 잘 신경 써서 스케치를 해주세요. 자, 이 인맥 부분은 나중에 마무리할 때 한 번씩 챙기면 되니까요. 지금 스케치에서는 그냥 넘어가죠. 여기 잎사귀가 하나 있네요. 잎사귀가 이렇게 뒤쪽으로 줄기가 살짝 보여요. 이 정도만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번에 쓰는 기법은 번지기라는 기법을 쓰는 건데요. 붓을 들고 여기에 물칠을 먼저 한번 해주세요. 물칠 전체적으로 다 하면 돼요. 이렇게 물을 잔뜩 흥건하게 묻혀서 갖다가 바르세요. 그냥 다 바르면 돼요. 자, 물질을 충분히 여유있게 하셔야 돼요. 이 시간에 쫓기지 마시고 종이에 물이 충분히 스며들도록 들어볼게요. 물질이 잘 됐는지 들고 이렇게 조명을 비춰보면 물이 반짝반짝 거리는 곳은 잘 묻은 거고 종이가 반짝거리지 않는 곳은 물이 좀 덜 묻거나 다 흡수돼 버린 거죠. 종이 속으로 물이 다 흡수돼 버리면 위에 물감을 써도 잘 번지질 않아요. 그래서 확인해가면서 이렇게 충분히 물을 잘 칠해주세요. 이제 다시 세워놓고 팔레트 한번 보세요. 색깔이 분홍색이니까 일단 분홍을 한번 이렇게 묻혀서 여기다가 이렇게 발라주시고 이 핑크를 그냥 하셔도 되고 여기에 뭐 오렌지나 버밀리안 뭐 이런 거 살짝 섞어도 색깔이 좀 은은하게 변해요. 자, 이걸 가지고 칠해볼게요. 자, 왼손에는 요 휴지 준비한 거 챙겨두시고 전체적으로 일단 다 바르겠습니다. 다. 아주 밝은 곳이 있다면 거기는 그냥 남기고 안 칠하면 되는데요. 지금 전체적으로 꽃이 다 색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빠른 속도로 해서 다 발라줄게요. 자, 이러고서 마르기 전에 진한 부분들을 조금씩 조금씩 잘 덧칠을 해줄 거예요. 자, 물감을 조금 더 넣어서 조금 더 진하게 해볼게요. 자, 그러고서 이런 데 보면 좀 진하잖아요. 자, 그런 부분을 이렇게 그냥 올려주면 막 번지죠. 수채화 되게 쉬워요. 재료가 다 해결해 주는 겁니다. 근데 나는 기울여 가지고 자꾸 밑으로 내려오죠. 평평하면 덜 내려올 거고 이렇게 해주면 밑으로 또 쏠리겠죠. 여러분들은 이거를 들었다 놨다 돌려가면서 하시면 돼요. 요 밑에도 이렇게 조금 더 올려주고 그럼 또 번지면서 이게 그늘이 돼요. 자, 이런 부분도 이렇게 차분하게 그늘진 곳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변화를 주면 그냥 이뻐집니다. 자, 붓은 최대한 가볍게 쓰시고요.
꾹꾹 눌러서 할 때는 이유를 두고 해야 돼요. 이런 거 제가 살짝 눌렀는데, 물론 눌렀다가 떼었다를 자꾸 해보세요.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보셔야 하는데, 누르는 것과 가볍게 쓰는 것이 다르다는 거. 붓을 다루실 때는 기본적으로 가볍게 하는 걸 잊지 말고 하셔야 돼요.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면 그냥 아주 가볍게 살짝 살짝 그냥 물감을 붓에 묻혀서 갖다 그냥 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자, 이 꽃수술 있는 이런 부분들이 그늘이 좀 있잖아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눌러줄게요. 자, 여기가 벌써 좀 말랐죠. 이럴 때는 붓을 빨아서 물기를 좀 걸레에다 빼주고 그 다음에 좀 납작하게 해서 이걸 이렇게 묻혀서 오면 다시 좀 흐리게 자연스럽게 퍼져요. 그죠? 자, 조금 더 진한 데를 한 번 더 살짝 해줄 수 있겠어요? 그런데 아직도 젖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. 젖었나 말랐나. 이걸 어떻게 그냥 하냐. 자꾸 신경 써서 해보다 보면 알죠.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림을 일단 많이 그리는 게 중요합니다. 그려봐야 뭘 알죠. 그죠? 붓에 묻어있는 물감을 물을 찍어서 좀 묽게 했어요. 그러고서 이런 데를 살짝 지나가 볼게요. 이렇게 흐리게 인맥도 그릴 수 있고 요 변화도 톤 변화도 조금 더 줄 수가 있어요. 다시 조금 더 진하게 해서 여기도 채워주고. 자, 여기서 꽃잎 꺾인 부분들은 마른 다음에 위에 다시 칠하는 거예요. 자, 꽃잎의 모양이 조금씩 이렇게 울퉁불퉁해지죠? 이럴 때 살짝 이렇게 해주면 잘 빠져요. 그때 쓰는 겁니다, 이 휴지가. 휴지는 여러모로 쓸 때가 많아요. 자, 이 정도만 해도 꽃잎의 색이 잘 묻은 것 같아요. 이런 거 마를 때까지 기다리려면 힘들죠. 그렇다고 옆에 바로 하려면 젖어가지고 다 번져서 안 되고, 이럴 때는 집에 있는 드라이기를 이용하시면 좋아요. 자, 그럼 꽃잎 꺾인 거 하고 그 다음에 잎사귀하고 줄기를 할게요. 자, 꽃잎이 덮여있는 부분 여기는 조금 더 어둡죠. 그래서 물감의 농도를 좀 진하게, 아까보다 좀 더 진하게 겹치기만 해도 바로 어두워지기 때문에, 자, 붓꽃을 잘 이용해서 어두워지죠? 역시 붓을 아주 가볍게 쓰셔야 돼요. 수채화의 기초 강좌 영상은 준비를 계속 꾸준히 한 4개 정도의 영상을 올려드릴 거니까요. 그때 그거 보면서도 따로 연습하시고요. 그때까지 그냥 계속 스케치만 하기에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미리 이렇게 틈틈이 가벼운 수채화를 보여드립니다. 이 정도면 꽃잎 꺾인 게 좀 느껴지죠? 이제 바로 잎사귀를 해보죠. 잎사귀가 좀 어두워요. 그늘이 져서 밝은색 옐로우 그린이라고 하는 거예요. 약간 노란 빛을 띠는 요 그린을 묻혀서 이렇게 물기를 좀 많이 해주세요. 그리고서 바로 더 진한 색을 가지고, 자, 아주 어둡게 하려면 밤색이나 인디고라고 하는 아주 진한 파랑을 섞어주거나 뭐 보라색을 섞어주거나 어떤 걸 다 하셔도 돼요. 저는 인디고를 살짝 섞어줄게요. 그럼 이렇게 바로 진한 색이 나와요. 이렇게 듬성듬성 다 채우지 마시고. 조금 더 섞어서 좀 더 어둡게 할게요. 어둡게 하고 이렇게 붉은 계열을 여기다 섞어주면 더 어두워져요. 그냥 봐도 되게 어둡죠. 자, 여기서도 역시 이렇게 듬성듬성, 그리고 안쪽은 다 채워주시고. 자, 이걸 확실히 어둡게 해주셔야 꽃에 들어온 빛이 강하게 보여요. 자신있게 어둡게 꾹꾹 눌러주세요. 자, 같은 방법으로 줄기도 해볼 수 있어요. 줄기에서도 역시 밝은 그림을 만들어주고 그것으로 이렇게 칠하고 다시 어두운 걸 묻혀서 그 옆에 이어서 묻혀주세요. 붓끝을 잘 이용해서 이런 줄기들 옆에 붙어있는 잎사귀로 이렇게 그려주면 이것도 예쁘게 보이죠? 이쪽으로도. 자, 이제 꽃수술을 한번 그려볼까요? 여기 다 잘 말라있으니까 붓을 다시 깨끗이 빨고, 수술들 그릴 때 색깔을 노란색하고 주황색 좀 넣고 그 다음에 밤색을 넣으면 좋아요. 주인공을 하나 잡아가지고 개부터 하나 칠해주시면 돼요. 칠할 때 이렇게 반짝이는 부분, 그런 부분을 하얗게 남겨주면 좋아요. 여기 하얗게 남겨놨죠, 여기 끝에. 자, 그런 식으로 옆에 있는 애들도 그려주는데 이 모양이 나름대로 완전 다 똑같지는 않아요. 여기 조금씩 모양의 차이들도 좀 만들어주면서 칠해주세요. 그 다음에 이거 마르는 동안에 다른 데를 해볼게요. 분홍색이 여기 하나 있죠? 그거 아주 이쁘네요. 그거를 선명하게 한번 해볼게요. 이것을 좀 흐리게 해서 이렇게 줄기를 이어 그리고,
조금 더 진한 색 묻혀서 그 옆에 이렇게 넣어주면 입체감이 좀 들죠? 이렇게 보면 그죠? 하트가 됐네. 여기도 흐린 거, 흐린 핑크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넣어보죠. 뒤로 그냥 이렇게 가게. 이렇게 밝은 밤색하고 자주색 이거 좀 섞으셔서 그 옆에 이렇게 해주면 역시 입체감이 이제 잘 들죠? 이렇게 색감기를 하나 정도 더 내고 하셔도 돼요. 그러면 이제 오렌지나 버밀려 주황색 너무 어둡지 않게요. 이렇게 하나 넣어주고 사방에 조금씩 조금씩 넣어줄게요. 다른 애들도 그러고서 아까 했더니 밤색을 한 번 더 해주는 겁니다. 자, 아까 만들었던 이제 밤색을 다시 진하게 묻혀서 계속 입체감이 더 잘 생기죠? 급하면 지는 거예요. 차분하게 하세요. 자, 이렇게 해서 톡 튀어나온 수술을 다 그렸어요. 이제 수술 줄기를 그려야 되겠죠? 이 다이소 붓의 장점이 이게 좋더라고요. 붓끝이 굉장히 뾰족하거든요. 어쩔 때 이것 때문에 그 터치의 모양이 잘 안 나오기도 하는데 오늘같이 이렇게 뾰족한 것까지 섬세한 선까지 긋기는 이거 한 자루로 다 돼요. 자, 핑크에 오렌지 살짝 섞어가지고 줄기를 그릴게요. 줄기 그릴 때 여러분 주의할 거 있어요. 요 사이로 다 와야 된다는 거, 가운데로 다 이렇게 와야 되는 거, 옆으로 가거나 막 그러면 안 돼요. 그 다음에 똑바로 다 이렇게 줄 듯이 이렇게 자된 듯이 펴서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붓질이 불편하니까 좀 돌려서 할게요. 자, 나름대로 이렇게 진하기도 좀 조절을 하면서 방향은 이쪽으로 통일되게 모이면서도 모양이 약간 이렇게 찌그러지는 것도 좋아요. 사이사이 틈틈이 다 표시해주면 좋아요. 이러고서 여기 화면 보시면 여기가 아주 밝은 하얀 밝은색의 줄기지만 이걸 뭐 흰색 포스터 컬러로 하거나 마스킹액이라는 걸 써서 하얗게 남기는 건데 오늘은 그냥 이렇게 진한 줄기로 그리자고요. 그려서 어떤 줄기는 조금 더 진하게 하고 어떤 건 좀 흐리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그 꽃수술의 줄기 사이사이를 보면 이게 어두울 수 있잖아요. 그 틈을 한번 잡아볼게요. 돌려서 붓끝을 이용해서 이 부분을 어둡게 이렇게 잡아주고 다시 물감을 연하게 묻혀서 풀어볼게요. 이 정도로 하면 그래도 속으로 좀 들어가 보이잖아요. 이제 여기 인맥을 조금 더 그려볼게요. 자, 하다가 좀 진해졌다 싶으면 빨리 갖다 대시면 좀 빠져요. 근데 잘 안 빠지네. 그러면 붓을 빨아서 한번 지나가고 다시 빼주시면 조금씩 빠집니다. 다시 연하게 묻혀서 인맥을 더 그려볼게요. 이런 거 할 때도 그냥 단순하게 하지 마시고 변화를 좀 주면서 해주세요. 붓끝을 잘 쓰셔야 돼요. 자, 그리고 그 옆에 또 뭐 많이 있는데요. 그것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. 자, 이 정도로만 해도 가까이서 보면 이 변화들이 다 있죠. 이렇게 강약의 변화들 이런 걸 다 챙겨주셔야 되는 거예요. 자, 꽃은 이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. 집에서 하실 때 이만큼만 해도 여러 장 하면 꽃의 연습이 많이 될 거예요. 자, 이 부분 이렇게 마른 상태에서 조금 더 끝에를 진하게 해주면 어둠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줄기의 느낌이 들 거예요. 사진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면 색깔 좀 달라졌죠? 또 이렇게 조금 색을 바꿔서 하면 좀 따뜻해 보여요.